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24입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다양한 콘텐츠가 여러 영상 매체를 통해 방영되고 있는데요. 시각장애가 있어도 콘텐츠를 시청하고 각종 이미지 정보를 알기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화면 해설 작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화면의 내용을 문자와 소리로 풀어내는 화면 해설 작가의 세계 함께 만나보시죠. TV를 켠 뒤 눈을 감아보면 시각장애인들의 매체 접근에 대한 불편함이 바로 느껴집니다. 화면에 등장하는 인물의 표정을 상상하기 어렵고 다수의 프로그램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민욱이와 정훈이가 힘에 못 이겨 함께 바닥에 쓰러진다. 민욱이가 옆에서 구경하는 친구들을 바라보다 시각장애인에게 화면 속 인물의 표정과 움직임, 배경 등을 말로 설명해주는 화면 해설 방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화면 해설 작가는 시각장애인이 보이지 않는 영상을 상상할 수 있도록 시각 정보를 풀어 설명합니다. 민욱이가 식판에 들고 서 있다. 영상 속에 뭐 드라마든 영화든 그런 부분에서 음악이 있거나 묵음이거나 하는 부분을 해설을 넣어서 전체적인 스토리의 개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춰서 시각장애인처럼 그 시각 부분에 취약한 계층 분들이 좀 그런 영상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회사 탁자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본다. 사진 속 인우를 손가락으로 쓰다듬는 혜정. 화면 해설 작가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표현해야 합니다. 모호하고 중의적인 표현은 사용자에게 오히려 궁금증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비슷한 발음과 동음이어 표현에서 오는 혼동을 없애기 위해 이해하기 쉽게 풀어 묘사하고 정확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화면 해설 작가는 어휘력과 표현 방법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말 사전, 국어 사전, 그다음에 유행어 뭐 이런 것들을 자주 들여다보면서 직접 소리내서 읽어보고 오해 여지가 있다 그러면 유사한 다른 표현들로 바꾸고 이런 작업을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화면 해설 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이론과 실무 교육을 통해 화면 해설 제작 전문가 양성에 나섰습니다. 화면 해설 작가의 직업이 주목받기 시작하며 교육생도 늘고 있습니다. 화면 해설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 영상을 많이 봐야 돼요. 책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한 번 강조하는데 화면 해설이라는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의 요구가 무언지를 늘 고민해야 돼요. 언어란 도구로 화면을 잘 그려내서 많은 청자분들이 더 다채롭고 풍부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보탬이 되는 그런 화면 해설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상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배려가 아닌 필수입니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생산될 수 있도록 화면 해설 작가의 세계에 관심이 주목되기를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